이 노래가 좋아해서 4연승을 하시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미스터트롯 첫 그 무대에 네. 꾸며셨을 때 1절이 끝나기 전에 올 하트. 아, 맞아요. 야, 맞아, 맞아. 멋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잘 쓰시는 표현 중에 그 무대를 완전 장악했다라는 표현을 무대를 찢었다. 맞아, 맞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지현 씨가 노래를 부르면요. 그 당시에 횟집 매출이 올라갔어요. 우리 아들이 지현 씨가 노래하면 아빠 나도 회 먹고 싶어. 그거는 우리 그거 배달해서 먹으면서 봤다니까. 아유. 오늘 그 무대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는 그런 무대. 저희 무대도 찢으셔도 돼요. 저희 내일 다 세우면 되니까. 아, 네네. 테이프 챙겨왔어요. 혹시나 네. 찢어질까 봐. 아, 테이프를 따로 챙겨왔습니다. 자, 그럼 못난 놈 불러주시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박지현 씨의 무대입니다.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는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몹쓸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건만 후구난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몹쓸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귀에 경을 끼냐. 못난 너 속귀에 경을 끼냐. 못난 너. 네, 박지현 씨의 무대였습니다. 못난 놈 함께 하셨습니다. 이야,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네. 아유, 어쩜 이렇게 싹 바뀌어요, 무대 올라가니까. 우리 방청석에 계신 어머니들 평소에 박수 잘 안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 따라 가려가며 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이게 사람이 달라요. 아, 오, 아니, 아침서부터 네. 열정이 후끈후끈합니다. 네. 아, 기분 좋네요. 네. 자, 이 세 사람이 괜히 이 자리에 앉으셨겠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거쳐야 했던 그런 여정이 맞아. 있었죠. 그럼요. 그저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죠. 이 세 분이 정말 온갖 열정을 다해서 다 바쳐서 이뤄낸 그 차세태 트로트 스타 탄생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안성훈 씨의 이야기부터 예. 전해드립니다. 7.8기 트로트 재수생. 마침내 꿈을 이루셨어요. 네. 맞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오디션부터 재수를 하셨고. 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나는 트로트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꿈이 있으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우연히 청소년 가요제를 나갔어요. 거기에 원래 평소에 듣던 트로트를 들고 나갔더니 청소년 때? 예. 예. 근데 또 그때는 트로트가 다들 젊은 친구들이 들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예. 인기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을 받네? 해서 다음번 때는 이번에 친구들을 동원해서 백댄서까지 시켰어요. 친구들.
순서까지 이렇게 시키니까 동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동상은 상금이 또 있어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서 용돈도 하고 막 버스가 버스카드 충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좀 했었죠. 용돈 벌러 가요제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처음에 이제 그랬었죠. 그만큼 노래를 잘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일단 트로트를 하니까 반응이 달랐어요. 황도 타고 그러다 보면 아 가수가 돼야 되겠다. 아 뭐 실용음악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법한데. 이제 꿈을 가졌던 게 그 계기가 처음에 참가자로 나가서 여러 가요제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딱 초대 가수의 갑자기 무대를 봤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초대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는데 이제 뭐 가정 형편상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게 안 돼서 전공은 다른 걸로 전공을 했었죠. 어떤 전공하셨어요? 호텔 관광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호텔리어에도 좀 호텔리어 꿈이 또 있으셨군요. 이제 뭐 리조트나 호텔에 취직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전공을 그쪽으로 갔었어요. 사실 안성훈 씨도 KBS 출신이에요. 아침마당 가족이 부른다를 나오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11년도였는데 가족이 부른다에서 3연승을 하고 또 왕중왕전도 나갔었는데 그때 또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뭐 KBS는 뭐 제가 가수가 탄생이 된 제 뭐 고향이죠. 어쨌든 신호탄격이 KBS였네요. 그럼 전국 노래자랑도 뭐 나가자마자 바로 우승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가요제를 많이 다녔는데 가장 어려운 가요제자 오디션이 전국 노래자랑이었어요. 그래요? 일단 1차 예심부터 딱 한 소절만 들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 500분, 600분이 오세요. 거기서 딱 15명 정도만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치열했고 제가 거기서도 한 3수를 했습니다. 예심이요? 고등학교 때 두 번 떨어지고 이제 군대 말년휴가 나와서 이제 대학교 복학을 준비하던 중에 자취방을 강원도 원주에서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취방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전국노래자랑 원주 시편 요 플랜카드를 본 거예요. 또 가슴이 콩닥콩닥 뛰셨군요. 갑자기 또 다시 도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말년휴가 나와서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전역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전 상기가 있었네요. 사실 전국노래자랑 그 예심 통과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우리 스타가 되기는 하나의 과정이 시작된 거네요. 우리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라고 하면 과거 영상 보는데 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이거 말년휴가 아니었다는데 이거 군인 시절인 거잖아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깐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혹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딴 사람으로 오해하실까 참고로 군인 시절이었습니다. 자, 안성훈 씨의 전국 노래자랑 출연 모습 함께 하시겠습니다. 변결! 공기가 팍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역한 지 일주일 된 따끈따끈한 민간인 안성훈입니다. 모르나봐 내 마음 모르시나봐 귀엽다. 빨간 립스틱 바른 이유 립스틱을 바른 이유를 아이고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래. 야 저 당시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제때 한 지 일주일 만에 우수상 탔어요. 모르나 봐. 아이고. 아 행운이다 행운이에요. 뭐 출연자 전원이 모두 축하해 주시네요. 아유. 네. 네. 박영훈 부시장님이 네 축하해 주셨습니다. 진짜 감격한 표정이네요. 아니. 저 때부터 1등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상금 5억을 받는 게 벌써 예전서부터 습관이 많이 돼 있었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상금 그러니까. 좀 받으셨다잖아요. 혹시 그때 100만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집 에어컨이 오래돼가지고 또 에어컨을 바꿔드렸어요. 와. 아, 그것도 부모님 댁이에요. 오늘 본인 아유, 아니고. 아들 덕을 좀 보시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최우수상까지 받고 이렇게 가수 데뷔를 바로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우수상을 받고 작곡가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조금 하고 12년도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부침이 좀 있었죠? 이렇게 막 그만둘 뻔하기도 했다고. 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제가 꿈꿔왔던 그런 이제 기획사와 가수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스케줄도 없었고 만약에 간혹 가다 있는데 제 사비로 교통카드 뭐 버스표 끊어서 가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또 예, 활동을 또 못했었다가 관두게 됐죠. 교통비 마련하려고. 예. 그럼 생계를 위해서 네. 돈벌이에 났어요. 이제 전공을 살리려고 호텔 리조트로 갔었습니다. 그럼 네. 뭐 온갖 굳은 일 마다 않고 뭐 이 일 저 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대학교 때 이제 용돈을 제가 안 받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학교 주변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웨딩홀에서 뷔페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계형으로 사시다가 이 미스터 트롯 처음에 원에 도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12년도에 데뷔했을 때 그 송가인 누나랑 같이 같은 회사에서 데뷔를 했어가지고 네, 저는 관뒀잖아요. 예. 근데 누나가 너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서 전화를 했어요. 누나 너무 나 너무 행복하다. 지금 엄마랑 일하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전화했다 했더니 누나가 야 이거 남자 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준비해봐라. 그때부터. 딱 이 말을 듣고 설마 하려나 해서 기다렸는데 정말 또 공고가 뜬 거예요. 모집 공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었죠. 야 어떻게 보면 송가인 씨가 데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신 거네요. 맞아요. 지금 은인이죠. 우승하고 그럼 연락 해보셨어요? 아 너무 이제 누나도 진을 했었고 저도 정말 꿈 같지만 진을 해가지고 예, 펑펑 울었었어요. 전화하면서. 아니겠어요. 네.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뭐 금이 환영해갖고 동네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환영하셨습니다. 또 안성에 살고 있는데 안성에 또 자랑으로 이렇게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노래 한 곡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안성 신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제가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요. 엄마꽃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눈물주의보 내려드립니다. 네. 항상 엄마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안성훈 씨의 무대 엄마꽃 청해 듣겠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못난 자식 걱정하느라 뭉그러져 버린 가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같고 미안해요 우리 엄마 같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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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같고 안성훈 씨의 무대였습니다. 엄마 꽃 함께 하셨습니다.